5월은 가정의 달이자 징검다리 휴일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소소한 동네 마실, 이번 시간에는 가정의 달, 그리고 관광 주간을 맞아 경기도 일대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세계 꽃들의 향연, 고향 국제 꽃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30개국 27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새롭고 화려한 꽃의 신세계를 연출합니다. 꽃 박람회는 크게 야외 정원과 실내 전시관으로 꾸며졌습니다. 야외 정원은 4개의 테마로 구성됐고 실내에선 3개의 여러 꽃과 희귀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로 한정됐던 야간 개장은 올해 전시관까지 확대했습니다. 야간에 오시면은 주간과는 또 다른 꽃빛 야외 연출을 보실 수가 있는데 LED 또 분수 또 이 조명이 한테 어우러지고 또 불꽃이 어우러지는 그런 환상적인 라이팅 쇼를 야간에 관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 관람이 아주 이번 박람회의 어떤 특색 있는 꽃박람회는 5월 14일까지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는 광주와 이천, 여주에서 37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 도자 예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삶, 인간의 일상을 도자로 표현했습니다. 광주는 과거의 삶을 나타냈고, 이천은 현재의 삶, 여주는 죽음이란 주제를 다뤘습니다. 현대와 전통과 생활의 모든 것을 전시와 또 체험과 작가들과 함께 맛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라고. 올해로 18주년을 맞는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는 5월 28일까지입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라면 파주 출판 도시를 추천합니다. 5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책잔치가 열리는데 책을 주제로 한 음악극과 뮤지컬, 어린이 퍼레이드, 영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 임지각에선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DMZ 평화 가족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포크송 콘테스트와 뮤지컬 공연이 무대에 오르고 특별 전시로 판다 인형 800마리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선사시대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연천 구석기 축제, 어린이 노래자랑, 동물 벽화 그리기 등이 5월 3일부터 7일까지 연천 전곡리 유적지에서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범입니다.